샬롬.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편부터 6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과 안타깝게도 축복 대신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사람과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과 소망의 축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의 꾀와 악한 사람들의 술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선한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도 끌어들여서 함께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로 인도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함께 멸망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유혹하고 꾀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는 사람이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 길로 행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를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세상에서 다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깨닫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 인생의 나침표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서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가면 안 되는 악한 자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시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하려는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은 엄청 큰 죄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범죄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는 나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겸손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환경적인 것다 포함이 됩니다. 삶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뚜렷하니까 누가 유혹해도 흔들릴 일이 없고 귀가 얇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묵묵히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자기 자신을 좀더 굳건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강건하게 하려고 많은 것들을 노력합니다. 물질로, 사람으로, 또는 권력으로, 권모술수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넘어지고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오히려 올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다 하고 비록 깨달음이 적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길이 생명의 길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유혹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요동치 않고 축복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저 내면 세계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삶을,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열매를 맺고 결신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으로 역사하시고 결실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또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막아도 불안하고 누군가 도적이 될까 초조하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물질과 환경과 또 마음의 평안은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것처럼 심령이 육신과 환경에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가 믿는 대로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실체를 경험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거나 가보지 않은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라도 한순간에 우리는 5분 이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불안과 초조함을 내려놓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할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한정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는데 그 반대로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뗄 때, 심판할 때 하나도 참지 못하고 다 날려서 그의 가벼움과 그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고무합니다. 그래, 그런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올 때 아니오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식이 자신이 의롭다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악인을 두드려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악인인 것이고 옳고 그름을 말씀에 따라 구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두 번 실수했다고 또는 죄를 했다고 크게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오래 참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지혜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부터 부인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데 그러나 악한 사람들의 심중에는 그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들의 삶이라고 그들의 인생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심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대국이나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때 이것은 세상에 가진 것으로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서는 그들을 드러낼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들 앞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악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그의 심중에 그의 마음에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롭게 만들고 의롭다는 칭호를 받지만, 그러나 능력에 설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그 자체가 죄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의인이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까요? 낳지 못합니다. 결코 낳지 못합니다. 50보 100보 차이로 크게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때 그것을 드러낼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변호사가 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게 된다, 칭찬받고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의 있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능력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부족함과 죄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희생의 제물로 인해서 의로워진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요 축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 마음에 믿는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이 보이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과 환경과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인되지 못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떨어졌을 때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정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마다 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땅 삶에서 평안을 실제적인 평안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고 복음을 증가할 때 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